네, 안녕하세요. 샴체 히타비린내 즉석에서 미팅하다가 블루리치 사가뮤직의 스태프들과 미팅을 하다가 지금 이제 비디오를 갑작스럽게 찍게 됐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기타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가뮤직의 오피스이고요. 소개.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Please. Excuse me. Yeah. 한국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들고 있는 기타 보이시죠? 이게 블루리치 그 사가 뮤직의 대표이신 그 리차드 옹의 그 기타인데요. 1944년 마틴이고요. 트리플 5의 18번대. 예. OM은 아니고 트리플 5의 18번대고요. 이게 바로 블루리치 기타의 오리진, 그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타가 리차드 사장님이 갖고 계신 기타인데 이 기타의 컨스트럭션이나 그 구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똑같이 카피한 게 블루리치의 000 모델들이고요. 보시면 일단은 오리지널 1944년식 00018 모델이에요. 그래서 안에 브래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이는데 특징은 지금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했고요. 지금 예, 뭐 여기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같습니다. 굉장히 피니쉬는 뭐 거의 뭐 남아 있지도 않아요. 예, 거의 빈티지 마틴들이 다들 그렇지만 그렇고 네. 지금 페그헤드도 브라질리언을 썼고요. 했는데 소리가 제가 연주를 해 봤는데 아, 진짜 빈티지 마틴은 괜히 빈티지 마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 웜하고 따뜻하고요. 건조하고 사람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타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기 전에 한번 무게를 한번 제가 아 이게 정말 가벼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가 잘 돼서 그동안 자연 건조가 굉장히 잘 돼서 저는 처음에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종이 뭐 한 몇 장 드는 것처럼 굉장히 건조가 잘 돼서 너무너무 가볍고요. 아 제가 1944년산 오리지널 마틴 빈티지 마틴을 쳐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무튼 그렇고 제가 좀 블루리치를 소개하면서 살짝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블루리치의 근원이 빈티지 마틴 그리고 빈티지 기타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래저래 관계자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빈티지 마틴의 그 컨셉들로 블루리치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소리와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회사라는 것들을 제가 좀 잊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쳐보니까 물론 뭐 블루리치랑 같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훨씬 좋은데 근데 블루리치가 분명히 이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따뜻하고요. 좀 이제 그런 사운드인데 예, 제가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운드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좀 더 제가 가까이 가져갈게요. 굉장히 풍성하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아 근데 되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 자극하고 막 이러지 않고 굉장히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진짜 통기타 소리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오버톤도 좋고 그래서 드레드넛 바디 치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한 소리들을 내줍니다. 소리가 굉장히 리치하고요. 여기 확실히 오센틱이나 이 올드 마틴 드레드 볼 수 있는 측판을 나무가 아닌 천으로 덧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볼 수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상으로 비디오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